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자마자 소개도 못하고. 지쳤어요. 진짜. 일단 그 구독자분들 때문에. 일단 저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서 이제, 솔직히 같이 올 생각은 없었는데, 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떻게 찍나도 보고, 네. 어떤 선생님이 부산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지. 사실상 오늘 이제 다른 분도 찍고. 네. 왜냐면 부산에 찍은 사람이 없어요. 찍은 선생님이 없어서. 아, 그래요? 오늘 네. 찍고 선생님한테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같이 돼지국밥 먹고. 예,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정말 궁금하고 자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런 거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정답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잘 깨야 잘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뭐 상담료를 받고 원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감사하게 그래도 이렇게 예우대우를 해주고 가셔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몫을 떼어가지고 네. 아까 상담하신 분 이제 쌀을 좀 올려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도 조금은 편하시라고 빌어드리기로 했고요. 잘 되면 좋죠. 제 구독자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근데 너무 이제, 리얼이에요. 네, 구독자분들이 쫓아오실 줄 몰랐어요. 사실상. 네. 저는 같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해. 저도 당황했지만 선생님도 좀 당황하셨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사를 먼저 하고 이제 그렇죠. 뭐를 하고 이제 순서에 의거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다가 뭐 또 궁금하신 거 있다가 또 그것도 말씀드리고 솔직히 이제 준비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이게 리얼로 탁 들어오시니까 네. 이게 진짜 많은 한도 내에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뭐 공부를 다 하시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촬영을 하시기 그쵸, 전에 그쵸. 근데 너무 리얼로 지금 해가 좀 지쳤어요. 다크서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그 부분도 네. 이제 방송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네. 일단 사람들은 선생님을 몰라요. 네네. 여기 간판도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아파트에 네. 간판 없이. 예. 네. 그거랑 만자도 없고. 예. 네. 아예 없고 네.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것 자체가 그 구독자분들도 놀랐어요. 사실상. 아 그래요? 예. 네. 여기가 점집이 있어요? 네. 라고 했거든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간판도 없으니까. 네. 선생님 소개 잠깐 해주시고 아, 그 다음에 이 길을 왜 가셨는지가 가장 네. 팩트예요. 사실상. 예, 네, 그런 통계도 제가 몇 개를 이제 네. 선생님들한테 들으면서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왜 이 길을 가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 그죠, 그죠. 예,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일단, 배꼽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황해토만신 소리당이라고 하고요. 이제, 왜 소리당이냐. 이건 이제 제가 뭐,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지은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같이 일해주시는 할머니가 이제 벼로를 지어주신 건데, 이제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 다 듣고 살라고 이제 소리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하고 있는 이제 한 8년 차 된 무당이고요. 신의 길을 왜 걸어가게 됐냐? 속된 말로 이거는 정말 그냥 여담이에요. 전 지금도 이 신당을 모시고 있지만 하기가 싫어요. 정말. 정말 하기가 싫어요. 사람들 눈에는 정말 편해 보여요. 앉아있으면 돈 들어온다. 그래 뭐 누가 그러더라. 무당하면은 뭐 과일 안 떨어지고 쌀 안 떨어지고 고기 안 떨어지지 않냐 뭐하냐 뭐하냐. 아 너 그래도 네 나이 또래 비해서 많이 벌지 않냐 뭐하냐. 근데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정말 늘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아 진짜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힘들다 힘들다 이 말을 늘 달고 사는 사람 중 하나고 제자 중 하나고 제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게 저가 2010년에 이제 내림굿을 받았어요. 신굿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아까 순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 그 단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예. 단지 얘기 나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1살 때예요. 21살 때 제 본래 직업이 뭐냐면 저는 이제 푸드 코디네이터를 했었어요. 푸드 코디네이터를 했었는데 푸드 코디네이터가 뭐예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네.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직업이에요. 그게 이제 음식 개통, 조리 개통에 이제 모든 돈 되는 걸 다 해요. 메뉴 개발부터, 만약에 식당을 연다 그런 거기 인테리어부터, 뭐부터 다 해주는 게 푸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했었는데, 제가 19살에 대학을 못 갔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네. 근데 못 간과 동시에 그냥 그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21살 때, 이제 제가 갑자기 저희 엄마가 그때 이제 지방에 계셨었어요. 전라도 영광에 계셨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그냥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굴러 갔어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그랬나. 그냥 전화 한 통화 딱 해가지고 팀장님 죄송해요. 나 이제 회사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광에 던킨 도너츠가 없었었어요. 네. 엄마가 던킨 도너츠가 먹고 싶대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엄마 택배로 보내줄게 올려서 이러고 하면서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가지고 거기서 던킨 도너츠 사서 영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엄마한테 딱 이제 해서 뭐 택배 왔습니다 이러면서 엄마랑 이제 막 만나고 뭐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나? 엄마가 갑자기 점집을 가재요. 네. 엄마가 다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왜? 그래? 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서 갔어 따라서. 네.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산신도사. 근데 네, 산신도사라는 그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 하는 말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구구절절 다. 어, 너도 네 맘이 네 맘 같지 않니? 너가 꿈을 꿔도 그게 잘 맞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너 그래서 구태야 돼 이러는 거야. 얼만데요? 그러니까 1500을 달래요.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에. 예. 알았다고. 그땐 돈이 있었으니까 이제 1500을 딱 주고 구슬을 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그때 점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구슬 처음 봤는데 그 무당이 이제 막 들고 뛰고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승이 안 차는 거예요. 승이 안 차가지고 그 무당 뛰는데 나도 모르게 걸어가가지고 그 무당이 막 부채방을 뛰고 뛰고 있는데 뒤에서 안 뜨시 그걸 내가 싹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 뭐 하는 거니? 승이 안 차요. 내가 뛸래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 무당이 저를 되게 이제 좀 우습게 말하듯이 그럼 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징장고를 쳐주니까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무당 신도들도 계셨고 또 이제 청배 오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뭐 막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공수를 다 드린 거라. 근데 그게 너무 잘 맞은 거예요. 네. 하다못해 뭔 오지랖인지 그 무당이 자기 제갓집을 부른 이유가 쉽게 말해서 이제 구태 먹으려고 불렀는데 네. 내가 그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들 있어. 아들이 아야해. 빨리 여기서 덩덕궁이야 해야 돼.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 알았어요 할게요. 그래서 굿도 뛰어줬어 그 무당. 그랬는데 막 이제 뛰다 보니까 너 무슨 옷을 입고 싶니? 이러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랬는데 나는 노란색 옷이요 이랬어요. 그 무당은 그게 대신몽들인 줄 알았나 봐. 근데 대신몽들 나한테 입혔는데 막 또 뛰는데 난 이제 모르니까 입었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러고서 다 벗었어요 그 옷을. 근데 딱 옆을 보니까 신복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손을 쑥 넣고 뺐는데 애기 동자 옷 있잖아요. 동자 선녀 옷. 그 노란 게 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들고 막 또 뛰면서 막 칠레레 팔레레 놀았죠. 그러고 나서 딱 앉아있는데 그 무당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1500 더 갖고 와라 이래.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너 내리자 이러는 거야.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그때는 뭐 신부모님 뭐 신선생 이런 말을 모르니까 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러고 그냥 구슬 마무리 짓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신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예.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여파는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신병이 시작이 된 게 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안재환 씨 연예인 이름 말해도 되나? 예, 상관없어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딱 그 시점이에요. 왜냐? 제가 그 안재환 씨가 그 강남역에 그 지오다노 옆에 뒤에 무슨 카페를 하나 하셨거든요. 카페인지 뭐 술집이었는지 바 같은 거. 예. 그걸 제가 같이 참여해서 그걸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분 딱 돌아가셨다고 방송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있은 후에 두 달 뒤에 제 친구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목을 맨 거예요. 자살했어요. 근데 또 한 친구가 또 자살을 했어요. 예. 또 자살을 하고 또 자살하고 네 명이 연달아 자살을 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친구 둘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늘 8명에서 몰려 다녔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둘은 오토바이 타다가 한남대교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울증이 탁 온 거죠. 근데 모든 친구들이 그냥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네. 늘 의기투합하던 거 저는 이제 공익이라 그때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죽고 나니까 정말 집 밖을 6개월을 못 나갔어요. 6개월을 못 나가고 지금도 막 눈물 날라 그래. 6개월을 못 나가고 내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정말 말로만 듣던 신병인가? 정말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 사람을 진짜 병신을 만드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이제 막 거기 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창 유행이었다. 뭐 고스트 스판,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막 미친 듯이 구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를 내려주신 이제 신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선생님한테 찾아가니까 그 선생님 저를 내리지 않겠다 하셨었어요. 넌 안 내리고 충분히 자정시키고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할 말이 있는데 좀 얘기 좀 할 수 있니? 그래서 아 예 이러고 있는데 너 날 잡았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네. 뭐요? 그러니까 너 날 잡았어. 무슨 날이요? 너 내리고 날 잡았어. 네? 네 엄마랑 지금 통화를 했는데 엄마 꿈이 많이 좀 그러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에 내린 곳을 받게 되고 이제 무당이 된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 친구들의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렇게 됐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내 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정말 흔히 말하는 인따리가 그렇게 뻗친 건가? 뭐 한 건가?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이렇게 떠나간 건가? 나를 정말 외롭게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이 떠나간 건가? 나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떠나간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 시작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6개월을 진짜 집 밖을 못 나가고 막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 길을 뭐 걸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네, 많죠. 흔히 말해 뭐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돈벌이 수단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도 물론 제자를 내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온몸 입은 제자가 두 명 있고 이제 가리 잡은 제자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물론 내 밖으로 뺏길까봐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저는 이 길이 정말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나이 때껏 이 연차를 먹어가면서 자식이도 인식이도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밤 12시에 한 번, 새벽 4시에 한 번. 그 땅에 구슬하러 가, 구슬하러 가서도 그 땅에 가면 산신각이 늘 다 있어요. 그 산신각에 가서 빌고, 용궁에 가서 빌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정말 남들 놀 때 빌어야 되고 남들 어디로 펜션 가고 여행 갈 때 우리는 산으로 돌로 뛰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흔히 말해 뭐 굳이 많아서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부담이에요. 한편으로는. 왜냐? 이 제가 집에 나한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어. 금전이 들어갔어. 손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1,000만 원짜리 구슬에 액수는 1,000이야. 근데 이게 선생님 성부를 못 보면은 나한테는 100억, 1,000억 조의 아픔으로 다가와. 그니까 선생님 정말 나 마지막이니까 잘해줘 잘해줘 이러셨어요. 난 그 말에 지금도 공감이 되는 게 정말 돈을 보고 이 길을 걸어간다? 뭐를 보고 이 길을 걸어간다? 아니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돈 욕심을 낸 적이 없어요. 늘 빌 때에도 왜 무당들 보면은 그 말 자주 하잖아요. 잘 불리게 해주세요. 뭐 일대동 반대동에 소문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하는 말이 돈 벌어주세요. 불려주세요가 아니라 할머니 저는 못생겼어요. 저는 뚱뚱해요. 누구는 뭐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 보고도 온다며. 아, 할머니 나는 얼굴이 자신이 없으니까 오로지 연검 하나만 주세요. 연검 하나만 주세요. 손님들 뒤만 밝혀주세요. 손님들 제발 마음 편하게만 해주세요. 저는 이러고 느끼도록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그 많은 뭐 흔히 말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2대 걸쳐서 내려오는데 내 그 학렬에 그 많은 친척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일까? 근데 신들은 참 약은 것 같아요. 신령님들은, 성수님들은 물론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참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만큼 자기를 잘 대우해 줄 수 있나, 잘 예우해 줄 수 있나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을 정해서 왜 흔히 말해서 정말 맑고 깨끗한 사람한테 내려오시는 게 아닐까 저는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으로 참 꼴통인 게 뭐냐면 그냥 하나면 하나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정말 내 얼굴에 침안 맞고 내 성수님들 얼굴에 먹칠 안 하게끔만 걸어가자. 저는 이 생각 하나고 또 손님들을 볼 때에도 저는 뭐 오셔서 보시다시피 간판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입소문이거든요. 근데 내 얼굴도 중요하고 내 신의 얼굴도 중요해요. 근데 나를 소개해준 그 사람의 그 손님의 얼굴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아까 전에도 점을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점을 칠 때에도 한편으로 부담이 됐던 게 저를 뭐 어디서 소개받고 오신 손님이라면 제가 부담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용군TV 사장님이라고 해도 되죠. 네. 여기 용군TV 선생님의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구독자. 아, 구독자. 구독자 그분이면 어쨌든 이 사장님의 얼굴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부담인 거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동네 무당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팩트가 큰데요. 형님. 뭐가 또 팩트예요? 아래네. 그 뭐 구독자 얘기 때문에 아 지금도 아 난 솔직히 진짜 너무 나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그냥 편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릴 거 없이 놀라지 마세요. 순수히 의구해서 뭘 할 줄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뭐 질문을 던지실 줄 알았어.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아니 생각을 해봐. 솔직히 커트 하면서 인사를 인제에 3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왜 난 진짜 더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서울 쪽에 저희 있으면서 이제 구독자 같은 데를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아는 선생님 뭐 댁에 그 구독자를 제 차에 태워서 모시고 이렇게 올지는 저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상. 근데 부산에 역시 여자분들은 기가 세다는 걸 느꼈어요. 그죠? 예, 정말 느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라는 직업이요. 물론 뭐 직업으로 비하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 비하가 아니라 직업이라고 치가는 것도 웃기기는 하지만 정말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정말 부담 없이 학수님이 뭐 잘 되건 말건 남은 잘 살면 되지 뭐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정말 편해요 왜 오면 그냥 오냐 이러면서 뭐 요즘 그런 분들도 많지만 뭐 아유 보자 이러면서 뭐 보내주신 분도 많고 뭐 하는 분들도 많고 뭐 남자가 괜히 뭐 막 여자인 척 행색을 하면서 여신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뭐 난 만물사 가서 깜짝 놀란 게 방울이 캐릭터 방울이 있대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캐릭터 방울이 있고 방울 알이 철인데 핑크색이야 핫핑크 그것도 막 그런 걸 흔들면서 막 정을 보신대 내가 선녀라고 하시면서 근데 물론 그렇게 쇼맨셉을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손님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내 밥그릇만 채우고 걸어가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 길을 걸어가면 참 좋아요 반사기꾼처럼 사기꾼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숙명이다 내 손님 위해서 정말 손이 왜 이렇게 비는 거를 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말로 이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저는 그래도 더 큰 덕이 있지 않으실까 또 한편으로는 그럴 마음이 안 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그냥 안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왜냐 저 또한 물론 저 또한 구슬에서 뭐 손님들이 다 덕을 봤어요 뭐 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솔직히 다 덕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손님 100이면은 100 다 옳은 영감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다 이 공수대로 되실 수도 없고 또 손님 100이 상담으로 오셨어 이게 다 내 입맛에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사람이라도 내가 품고 가면서 그래도 그냥 아까 전에도 말씀을 저는 그냥 이 부산에 있는 동네 무당이에요. 동네 무당으로서 그냥 내 오시는 손님들 그냥 마음 편하시고 잘 되시고 또 나중에 저는 늘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얼굴 그만 봐. 선생님 이제 오지 마셔 여기 왜요 왜 오지 마 잘 되면 올 일 없잖아 편하면 올 일 없잖아 제발 좀 오지 마 저는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러한 친구들의 죽음 그리고 또 그러한 신의 병 그리고 뭐 몸은 안 아팠어요 물어볼 수도 있죠 몸도 아팠어요 저는 이쪽 귀가 안 들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안 들리는데 그게 왜냐 이제 무병을 앓으면서 신병을 앓으면서 이쪽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린굿을 받고 정말 잘 들렸어요 근데 이제는 직업병 하도 굿을 많이 하니까 아~ 징소리 장구소리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징도 쳐요 네. 뭐 청별에 가서 징을 치는 게 아니라 내굿에서는 이제 저희 할머니랑 막 사람 일손이 부족하던 치고받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린굿하거나 뭐하거나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징을 치다 보니까 이쪽으로 소리가 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귀가 머는 거예요 점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쪽 귀가 직업병도 조금은 있고 아무튼 그런 아픔 뭐 아까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잘 됐으면 사실상 구독자들이 잘 돼야지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거든요 뭐 인연이 돼서 뭐 제 손님으로 되신다고 하시면 뭐 잘 되시겠죠 어쨌든 손님 위해서 빌고 가는 게 제 숙명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그러한 거를 좀 겪으면서 무당이 됐고 또 이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당이 네. 되고 나서 내가 느꼈던 거를 난 정말 무당한테 칼 맞을 거야 알겠습니다 리얼하게 제가 한번 살벌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